둘, 셋, 야!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지금까지 피부 때문에 아주 미치겠네.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젊은 나이지만 피부에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품 쇼핑몰을 보는 중 팩을 팔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다. 쇼핑몰을 보고 그녀는 구매할까 고민하면서 구매 후기를 보았다. 아야, 구매 후기가 진짜 좋네. 진짜 효과가 엄청 좋네. 구매해봐야겠다. 완전 완소템. 그녀는 그 팩을 즉시 구매했다. 얼마 후 택배가 오고 그녀는 팩을 바른 채 잤다. 팩 한번 묻혀볼까? 3시간이 지났을까? 그녀는 얼굴이 따끔해서 화장실로 급히 뛰어갔다. 얼굴 따가워. 내 얼굴. My face. 안돼, 내 얼굴. 야. 마스크팩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녹아 있었고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즉시 얼굴을 가리고 병원에 갔지만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이게 피부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병원에선 해결 방법이 없다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의사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했다. 그녀는 집에서 크게 절망했다. 내 이쁜 얼굴이 남자 500명을 고칠 수 있었던 내 얼굴에. 그리고 여자는 마스크팩 쇼핑몰 구매 후기에 이런 답을 남겼다. 이팩 덕분에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음에도 구매해야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이라곤 집 뒤편에 있는 산에서 캐오는 이름 모를 잡초뿐. 맨날 풀만 먹고 나 먹을 거야. 맨날 이상한 잡초나 먹잖아. 내가 염소도 아니고 엄마 고기 갖고 오라고. 고기 다 때려 부실 거야. 집에 바람 숭숭 나게 할 거라고. 오늘도 그 어느 때처럼 같은 반찬이었다. 더 이상 그 꼬마는 이 풀떼기를 먹을 수 없어서 엄마에게 크게 화를 냈다. 맨날 왜 우리 집은 고기 반찬이 없어? 어? 맨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 고기 안 주면 굶어 죽을 거야! 그 아이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다. 다음날 아침, 그 아이는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탁 앞에 앉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반찬 중에 고기 반찬이 있었다. 우와, 소세지다! 이게 얼마만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육즙이! 우와! 아이, 엄마! 엄마도 한 입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 아들. 뼈가 많으니까 꼭꼭 씹어 먹어. 그러네, 오돌뼈가 씹히네. 엄마, 제가 어제 소리 지른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도 같이 먹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부르단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이야기하시곤 드시지 않으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한여름 더위에 무척 목이 말라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마시려고 보니 부엌 한쪽 구석에 엄마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엄마!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옆방에서 아빠가 걸어 나왔다. 어? 아빠! 탄지야, 침착하고 잘 됐거라. 엄마가 바람이 피었던데. 너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예비가 그만 엄마를 죽여버리고 말았단다. 도를 넘은 충격적인 상황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냈다가는 친척도 없는 나는 고아원에 맡겨질 것이 분명했다.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아버지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로. 아빠, 신고는 안 할게요. 그 대신 경찰에 절대 잡히지 마시고 시신을 잘 유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아빠랑 둘이 좀 평생 알고 있다고 자자구나. 아빠가 잘 알게. 이대로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교복을 갈아입으려고 했던 순간 방 구석에 메모가 적힌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단지야, 엄마야, 아빠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도망쳐?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1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학생은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 되어서 후기가 좋아 마스크팩을 구매하고 사용했지만 그 마스크팩은 불량품이었고 피부를 전부 녹여버렸습니다. 다시는 원래의 피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글에 그녀는 이 마스크팩이 정말 좋다는 후기를 작성하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나만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기도 똑같이 좋다는 후기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기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하겠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한 아이의 집, 고기 반찬을 먹고 싶다며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날 소세지 반찬이 나오게 되고 아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소세지를 한 입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구워 아이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잔인하면서도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다녀온 한 소녀, 엄마가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타나 바람을 피워 우리를 배신하려고 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소녀는 아빠를 신고하면 고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범죄를 덮으려고 하죠. 하지만 방 안에 수상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지야, 엄마야, 아빠가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도망쳐. 그렇습니다. 아빠는 친딸 단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를 죽이고 딸과 알콩달콩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빠는 남 몰래
근친을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1탄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5,000개 달성시 22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